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오늘장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8월달 첫째 날이었는데요. 일단 우선 팟캐스트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음성으로만 또 서비스를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 해주시는데요. 음성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구독하기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무료 영상이라도 퀄리티 높은 영상과 음성을 원하시면 꼭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코스피가 0.07%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오늘 1.5% 상승 마감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락 마감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다시 한번 더 상승을 돌려내는 거기에는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은 전형적인 개별주 양상이 좀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일단은 뭐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 그리고 환율이 1,193원을 기록했다는 거 특징적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오늘 큰 키워드를 두 가지 정도 뽑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2분기 실적 개선주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될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이 지금 커짐에 따라 가지고 분야별로 애국 마케팅의 애국 테마주들이 현재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두 가지,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면, 우선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거기 2분기 실적 개선주에 대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조금 강하게 이끌었던 것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더 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종목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종목이 눈에 띄기보다는 지금까지 한 번에 대한 상승을 한번 붙여가지고 올랐던 종목군들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뽑아내는 종목군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미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고 이번에 다시 한번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2차적으로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조금 유입되면서 오르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좀 들어올리는 종목은 조금 적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에 나타나 있던 트렌드가 한 번도 움직이는 양상이 드러났다라고 볼수 있죠. 오늘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오늘 하루 동안 오른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진단 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오늘 한번 만에 단박에 지금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났지 않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도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특히 기관 안에서도 이제 투신권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이 투신은 투자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투자 신탁은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자산 운용사에 위탁을 시켜 자산 운용사나 투자 자문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흐름 자체가 조금 더 빠른 흐름이 좀 나타나고 개별적인 흐름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매달마다 이제 보고서를 수익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종목에 대한 회전이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개별주들이 다시 한번 이런 투신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개별 중소형주들의 강세를 보이는 코스닥이었다. 뭐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에 붙이는데 하루 만에 뭐 일단 30만 원 선까지 30만 원대가 저항이라 했는데 그 자리까지 한번 만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형성되는 움직임이었고 30만 원 전후로 해서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에 대한 상당한 가능성까지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EDGC라든지 이런 종목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한번 더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슈로 지금까지 안 올랐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이슈를 붙이면서 오늘 상승을 좀더 한번 올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시즌보다는 EDGC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고요. 뭐 랩진노믹스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항상 보면 마지막 불꽃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물론 코로나가 종식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절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도 빨리 만들어내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또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흐름이 마지막으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는 개미 늪이 또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면 물론 좋지만 항상 이제 사실 때는 대부분이 보면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히 또한번더 유념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강한 상승세를 조금 붙이는 양상이었는데,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특히 이제 국산화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지금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이슈, 이런 부분들이 엮이면서 다시 한번더 YIK라든지, 그죠? 오늘 또 다시 상승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 여전히 이제 SNS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 보이는 모습, 그리고 나노신소재, 제가 오늘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새로운 종목군들이 이제 소개시켜드리기보다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오늘 한번더 뽑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 시장이 이끌 수 있는 키워드는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또다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결국에는 그런 쪽의 섹터군에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이 이제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좋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타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 다시 반등을 조금씩 붙이는데 이런 보안 관련주에 대한 반등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나온시큐어가 이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K사인이나 이런 종목분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휴넷시온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휴넷시온은 조금 기업이 좀 작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좀더클수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 데이터 3법 뭐 XM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개인 신용정보, 거기서 우리가 추천을 해드렸던 것은 이제 SCI 평가 정보,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죠. 이런 것들은. 좋은 눌림목을 지금 형성하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 움직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한번 지켜보자.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가지고 한번 같이 보시면, 일본에 대한 추가 보복 가능성이 시사됨에 따라서 분야별 애국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또다시 정면 충돌을 할 조짐이다. 자,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은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그동안 정부는 파국 피하기 위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놈 새끼들이 이거. 네. 자,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했어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합의를 이끌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은 결국 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상당히 이제 낮게 볼 뿐이죠. 한국인에 대한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은 이러다가 말겠지. 다시 한번 옛날처럼 우리한테 또 벌벌 길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뭐랄까,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우위에 섰던 것은 2020년, 지금까지 기원전 빼고, 기원 후 2020년 역사 동안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본이 우리에게 좀더 우위에 섰던, 최근에 근현대사에서 우위에 섰던 그 몇십 년이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기네들이 당연히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사적인 증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일본보다 우위에 있던 적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간악한 우리가 그런 일본에게 절대로 져선 안 되겠다. 그것을 이제 이미 정부도 알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애국 테마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본 안 좋게 얘기해도 다들 이거 뭐 한국 사람들이 보고 계시니까 상관없겠죠? 자, 좋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뭐 신성통상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뽑아냈는데 상승하고 마지막에 조금 하락 전환으로 하는 모습이었어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이 모나미나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광복절 테마주, 애국 테마주로 엮이면서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었고, 대신에 이 종목군들하고 오늘 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종목하고 흐름이 조금 달랐어요. 미세하게지만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던 것은 결국엔 이제 동진세미캠이나 오늘 시장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것이 이제 캠트로스를 요 시간에 관심주로 말씀드렸죠. 오늘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급등을 했는데, 자, 캠트로스나 지금 동진세미캠은 이제 산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나미라든지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일본 브랜드에 대한 대체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능적인 플레이라고 봐야 되죠. 결국에는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죠. 그렇다 보니까 동진세미캠이나 캠트로스에 대한 상승, 영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모나미라든지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의류를 만드는 거에 있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이다는 거죠. 하지만 산업적인 사이클에서에 대한 변화는 이제 산업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앞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국산화 관련된 부분으로 엮이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국산 강소 기업에 또 드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대주전자 재료는 이런 종목군이 오늘 강하게 형성됐던 것도, 또 요것도, 이제 국내 강소 기업으로 또 뽑혔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긍정이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이 또 효성첨단 소재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도 오늘 이제 신고가를 바로 앞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4만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시장에 대한 변화는 좀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겠나. 마찬가지로 이제 어부부 반도체도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데, 요 종목도 우리가 MCU라는 것은 일본이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했죠. 일본이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국산화에 대한 가전 MCU에 대한 부분이 전환이 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어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전 고점이었던 12,500원 밴드도 충분히 지금을 한번 감안해서 봐야 된다.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업적으로 그리고 실적적으로 바뀔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한 시세가 형성됐다. 생각보다 시장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그 시장은 상당히 지금 지능적인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서 빨리 일본과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설픈 합의보다는 이럴 때 또다시 한번 더 우리가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장 관심 종목도 같이 한번 알아보실 텐데, 자, 우선 세 가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우선 SKC 솔믹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솔믹스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세 번 정도 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웨이퍼 관련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납품한 업체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바뀌면서 이제 신고가를 조금 앞두고 있는 양상인데요. 저 충분히 2분기에 이, 바닥권력을 넘어서는 기조효과가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SKC 솔믹스 관심있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항에 대한, 물량이 많은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이 달라졌고, 뭐 중국발에 대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고점에 한 13,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을 시도해 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녹십자 MS.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주말에 있던 뉴스 중에 하나가, 혈장 치료제에 대한 제재를 이제, 이번 달 내로 생산을 하겠다. 뭐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과 나오지 않겠나. 뉴스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혈장 치료제라고 했을 때는 녹십자하고 SK 케미칼이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인데, 이 두 가지는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이 녹십자 MS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일신바이오, 그죠? 그럼 뭐 바이오톡스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있거든요. 위치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군 외 이외에도 많은 종목군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뭐 서린바이오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추가 여력이 좀 있는 만큼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혈장 치료제도 한번 꼭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이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그만큼 제가 좀 더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상을 공급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 많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달 매매 내역인데요. 7월달에도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했고,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했던 이 캠트로스도 우리 7월 10일날 추천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 오늘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것도 7월 17일날 추천주였고, 이런 것들이 한번 상승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부분에 또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는 오후반도체 7월 2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항상 가족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종목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같이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했던 부분도 또 좋은 종목이 많이 선정돼 또 나갔죠. 지금 코맥스도 사모닌터 관련해서 지금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데 주가가 좀 더 변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자, 그리고 7제 매매 내역도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렸고요. 방송에서도 우리가 매일경제라든지 한국경제TV 그리고 MTN 서울경제TV 모두 다 제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지금 또 한국경제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언제나 열려 있고요. 문자 서비스와 라이브 방송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99-0700 번이나 또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보시면 또 할인된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출근길이 상당히 험난하셨을 것 같아요. 대신 퇴근은 편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퇴근하실 때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지금 잠깐 그쳤는데, 자, 오늘은 집에 가셔서 푹 쉬시고,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